안녕하세요, 다이코스입니다. 야, 요거 참 예쁘죠? 너무 예뻐서 제가 하나 가지고 왔어요. 유럽 금매화예요. 백두산 금매화도 있고 유럽 금매화도 있고 막 이러죠. 원래는 꽃이 이게 뭐 4월, 5월에 피는 거예요, 노지에서. 세상에, 이거 뭐 하우스에서 이렇게 자라가지고 벌써 꽃이 피어서 이렇게 나옵니다. 백두산 금매화인지 유럽 금매화인지는 모르지만 제가 작년에 하나 구입을 한 거예요. 노지에 있어요. 작년에 심어놨어요. 작년에 심어놨는데 올해 이제 월동을 잘하고 나올런지는 이제 봐야 돼요. 근데 요게 너무 예뻐갖고 작년에 요거 하나 제가 겨울에 이맘때쯤 하나 가지고 오신 거 기억나실 분 아마 나실 분 있으실 거예요. 작년에는 만원 한것 같은데 올해 12,000원 이렇게 합니다. 월동은 잘 된다고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요거를 제가 요 가지고 왔는데 요게 모델로 제일 많이 폈어요. 지금 요렇게밖에 안 폈어요. 요렇게 요건 제일 많이 핀거 제가 모델로 요렇게 하나 갖고 왔습니다. 요거는 어떻게 키우냐면요, 제가 노지에다 심을 거예요. 그래서 꽃만 볼 거예요. 그냥 분갈이 하지 않고 요렇게요. 만약에 분갈이 하실 분들은 꽃이 이렇게 있잖아요. 꽃다 보고 나신 다음에 뿌리를 탈탈 털어서 하세요. 아무래도 요게 그 화분을 빼 보시고, 이게 좀 묵직하거든요. 묵직하니까 흙은 좋을 것 같아요. 들어보면 가본 거는 흙이 상토로 돼 있는데 이거는 묵직하기 때문에 잘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뿌리를 많이 안 털어도 될것 같아요. 자, 요렇게 해서 요큰 금매화는 하시면 되고요. 이쁜이 국화를 제가 요게 두 포트를 가지고 왔어요. 이제 지금부터 이렇게 꽃이 피기 시작해요. 이 이쁜이 국화가요. 지금 사계 국화를 제가 키우고 있는데요. 사계 국화도 꽃이 잘 피고 있는데 요거는 작년에 사계 국화, 이쁜이 국화 이렇게 합식해 놓은 게 있었었어요. 행인에. 그거는 시집을 갔고요. 그래서 저거 사계국화를 제가 행인에다가 저렇게 키우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지금 이제 이렇게 꽃이 피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요거 한 포도 가지고 와서 요것도 꽃대가 이제 많이 올라갔죠. 요렇게 해서 잘 피고 있고요. 이건 작년에 제가 이제 행인에 요렇게 키우고 있는 거예요. 요 이쁜이 국화도 또 나름 또 예쁘잖아요. 저렴하면서 요게 또 예쁘장할 것 같아서 요거 이쁜이 국화를 요렇게 두 포트 합식하려고 가지고 왔고요. 요거는 홍우리나는 철쭉이에요. 요걸 하나 가지고 왔어요. 이게 또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이게 9,000원입니다. 꽃이 이렇게 다 꽃몽우리가 맺혀 있어요. 이게 작아요. 요거 저는 작은 거 가지고 왔어요. 이거보다 키가 두배 되는 것도 있어요. 저는 이제 이 작은 게 좋기 때문에 이렇게 작은 걸 가지고 왔답니다. 20종이 있었는데요. 거의가 다가 9,000원이고 10,000원짜리가 하나 있었고 7,000원짜리가 하나 있었죠. 그렇게 있고 나머진 다 9,000원인데 꽃들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요거는 꽃이 홍운이라는 아이인데 요렇게 핍니다. 하얗게도 피고요. 또 요렇게도 들어오고 요렇게도 들어오고 연하게 진하게 요렇게 들어와서 아, 이게 꽃 피면 너무 신기할 것 같아서 저는 요걸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다른 꽃도 예쁜 걸좀 가지고 오고 싶은 게 있었어요. 축성인가요? 그거 하고 비매 뭐 이런 거요. 근데 이제 요거 한번 키워보고 그건 또 한번 결정해 보려고 요걸 먼저 하나 가지고 왔답니다. 이게 그 철쭉류들이요. 매력이 한번 빠지면은요 헤어날 수가 없어요. 철쭉은 배수 잘 되게 해서 심어주면은 잘 자라요. 녹소토에 잘 자라요. 녹소토 저곡토에 철쭉은요. 그래서 이제 고기에다가 이렇게 분갈이를 해주면 되는데요. 자, 여기다 한번 분갈이 한번 해볼게요. 아, 밑에 준비를 제가 안 하고 이렇게 또 시작을 했네요. 빨리 준비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깔만 깔고요. 이게 아마 마사에 이게 많이 돼 있으려나 어쩌려나 생각을 했는데요. 위에만 마사네요. 요거는 밑에 배수층으로 제가 이렇게 넣고 깔게요. 자,
요거 있죠? 요분에 토동이 다육에서 가지고 온 요거 2만 원짜리 요거 서인경 화분에다가 심어 줄 건데요. 자, 한번 빼봤습니다요. 자, 이렇게 해서 나왔고요. 세상에 순 마사에 돼 있네요, 이렇게. 마사에서 영양분이 없는데도 이렇게 잘 자는 거 보면 참 신기하죠. 이게 왜냐하면 추비로 영양제를 얹어서 이렇게 줘서 키워서 이렇습니다. 이 마사에서 잘 자라는 것은요. 이거 뭐 마사의 순 돌인데 이게 무슨 영향이 있겠어요? 근데 이제 비료를, 액비를 이렇게 주거나 비료를 줘서 키우면 잘 자란답니다. 요거는 요 정도로만 털어서 들어갈게요. 왜냐면 꽃이 몽어리가 다 졌고 요 정도만 털어도 충분합니다. 왜 그러냐면 마사잖아요. 뿌리가 썩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상토처럼. 자, 요렇게 해서 심어줄 거예요. 자, 흙은 처음처럼 야생화 있죠? 그 흙으로 그냥 해줍니다. 요거는 뭐 제가 심어봤는데 요흙 그냥 100% 이렇게 심어주면 너무 잘 자라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밑에 잘 다져줍니다. 이렇게 잘 들어갈 수 있도록요. 흙을 이렇게 다져주면서 조금 좀 밑으로 좀 채워 넣어야 돼요. 자, 조금만 빼올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넣고요. 또 이렇게 해서 넣어줄게요. 위치도 잘 맞추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화분하고 그 사이를. 자, 이렇게 해줘서. 물 주기가 굉장히 곤란하신 분들은 여기 위에다가 복토를 하지 마세요. 요 상태로 놔두면은 이게 젖은 게 표시가 나고 마른 게 표시가 나거든요. 그럼 물 주기가 굉장히 편리합니다요. 이렇게요. 요 상태로. 요게 마르면 하얘지고 물이 젖으면 약간 노래지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아, 이게 말랐구나. 요게 빨리 느낄 수가 있어요. 저기 하신 분들은 물 주기 힘드신 분들은 그냥 한번 요렇게 키워보세요. 복토를 하지 말고. 자, 요렇게요. 자, 요거 똑같이. 자, 여기다가 심어줄 건데요. 화분은 구독자님이 선물해 주신 거예요. 이거요. 그래서 골라온 겁니다. 자, 여기다 이제 심어줄 건데요. 흙이 어떻게 배합을 할 거냐면요. 토동이 흙 1, 처음처럼 흙 1, 요거 재활용 나온 흙 1, 이렇게 했어요. 요거 재활용 나온 흙은 그냥 제가 요거 새로 사온 거 있죠. 분갈이 한 거기에서 나온 거 깨끗하고 이 용토 뭐이 상토 이런 게 아니고 밭흙처럼 나온 거 있죠. 그거를 요렇게 했어요. 밭흙이 지금 꽁꽁 얼어 있어서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걸 해서 요렇게 넣습니다. 자, 요걸 해서 이렇게 믹서하고요. 계피가루 있으신 분들은 계피가루 넣어주세요. 자, 이렇게 하면 흙이 요렇게 나와요. 자, 이렇게요. 용토 있으시면 용토 재활용 안 쓰실 분들은 그냥 용토에다 넣어주세요. 집에 있으시면은 마사 한 50에다가요, 펄라이트 20에다가 흙은 30만 넣어서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믹서를요. 자, 이렇게 해서 밑에 배수층 많이 깔았어요. 이렇게 많이 깔고요. 여기에다가 자, 요거를 이제 흙을 이렇게 넣어준 다음에요. 자, 한번 털어볼게요. 빼볼게요. 자. 이게 조금 좀 용량이 좀 되면 제가 행인화분에다 심으려고 했는데 그좀클때 자랄 때까지 그냥 여기에다가 한번 심어볼게요. 그래서 한 여름쯤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행인에다가 저 심어보려고 해요. 왜냐면은 애호가님 언니들 이렇게 키우는데 행인화분에 있죠. 이렇게 늘어져서 키우는데 목대가 너무나 좋고 너무나 예쁘게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모습에 너무 뿅 가가지고요. 아,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아직 그냥 잊어버리지. 아른아른합니다. 눈에 그 모습이. 그렇게 촥 롱분이나 행인화분에서 그 내려와 있는 모습이요. 그래가지고서 그렇게 한번 키워볼까?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야, 뿌리가 이게 굉장히 길게 내려가 있습니다. 자, 이래서 화분을 바꿔줘야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길게 내려가져 있네요, 뿌리가. 야, 응? 이게 묵둥이었나 봐요. 이게, 저기가, 이쁜이 국화가요.
자, 목대는 조금 나오게 돌출되게 심어도 괜찮아요. 어머나, 이게 또두개또 갈라지네. 자, 이렇게요. 자, 이 국화는요, 꺾꽂이도 잘 되는 거라 이렇게 다 해서 해도 괜찮아요. 자, 이렇게 해서 밑에 뿌리를 조금 단정하게 잘라줄게요.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냥 심어도 될것 같네요. 자, 이것도 하나 또 뽑아 볼게요. 펄라이트가 이것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네요. 와, 펄라이트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밑에 하엽을 하얗게 정리해 주세요. 뿌리가 막 엉켜 있네요. 엉켜 있어요. 조금 좀 풀러서 해줄게요. 자, 뿌리를 많이 손질했어요. 뿌리를요. 이렇게 생겼습니다요. 이게 날씨가 좋으면은요, 여기를 똑똑 잘라서 이 삽목을 해도 잘 됩니다요. 이걸 나으실 때 한번 보실래요? 펄라이트가 엄청 많죠. 배수 잘 되게 심어주라 이런 거는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된다고 했죠? 자,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심어줄 건데요. 입주를 요렇게 한번 시켜볼게요. 자, 뿌리 밑으로 잘 요렇게 내려가게. 사이사이에 흙이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잘 요렇게 해주세요. 자, 요렇게. 요렇게 하면 잘될것 같아요. 밑에. 자, 한번 흙 한번 넣어볼게요. 자, 이렇게 흙을 넣은 다음에요.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요. 자, 안쪽으로 이렇게 밀은 다음에 이렇게 뿌리 잘 활짝할 수 있도록 민 다음에 바깥에 이렇게 채워줍니다. 이거 저기 뭐야 합식할 때 너무너무 힘들었는데요. 아이고 하우스님이 요거 나란히 나란히 요거 가르쳐 주셔서 너무 쉽게 지금은 잘하고 계신다고요. 많은 분들이 달아주셔요. 감사합니다. 아유, 저도 제일 처음엔 이게 굉장히 어려웠답니다요. 아니, 심어 놓으면 또 넘어가고, 또 요거 심어 놓으면 저게 쑥 뽑히고, 막 이랬었어요. 그래서, 아, 요걸 안 뽑히고 어떻게 한꺼번에 이렇게 할 수가 없을까 하다가 이렇게 해보니까, 아, 이렇게 하니까 안 뽑히고 아주 잘 되더라고요. 뭐든지 해보면은 조금 좀 늡니다요. 자, 안 된다시는 분도 많으신데 하루아침에 이게 되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하다 보면 물 주는 것도 하면 척 하면 아, 이제 아, 물고프구나. 이 정도로 느낄 때가 와져요. 그렇게 키우다 보면 노하우가 생긴답니다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했는데 이거는 다안 털었어요. 이거는 다 털고 이거 왜 그러냐면요. 요거는 다안 털고 다 털으면 몸살 많이 해요. 그래서 다안 털고 흙이 그 정도 붙여놓고 해도 되기 때문에 그냥 했고요. 요거는 잘 사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다 털어도 엄청 잘 삽니다요. 그래서 요거 다 털었어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왜냐면은 얘는 꽃꽂이도 삽목이 잘 되는 아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했어요. 지금 꽃이 오고 있어서 조금 미안한 감은 제가 있었어요 하면서. 그렇지만 이쪽에 건또그 꽃이 없잖아요. 꽃이 조금 늦게 피긴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늦게 피긴 하는데요. 그런대로 꽃 피면서 활착도 잘합니다요. 얘는.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요 뿌리를 다 털었으니까 사후 관리를 조금 잘해 주시면 돼요. 요렇게 뿌리를 다 털고 제가 행이나분해서 이렇게 키우잖아요. 여름에 장맛비 다 맞추고 키워도 괜찮아요. 얘네들은 엄청 잘 자라요. 자, 이렇게 이쁜 이 꽃. 자,
고카. 아이고,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쁘게 이쁘네요. 자, 물 줘가지고 한번 만날게요. 이렇게 해서 분갈이가 끝났는데요. 아이고, 여기 너무 잘 어울리네요. 자, 이렇게 해서, 자, 몰약 좀 터지고요. 미루 몰약이요. 자, 그 다음에 또 이것도 살짝 쳐줍니다. 자, 이거를요, 요런 것들은 흙을 다 안 들었잖아요. 요거 한번 주고, 내일 줄 때는 맹물 한번 주고, 그 다음에 또 인테로 한번 주고, 저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요거는 흙을 다 틀었잖아요. 한 3일 인테라를 이렇게 줍니다. 그러니까 흙을 다 틀었을 때는 한 3일 정도 매일 물 줘요. 인테라를 매일 이렇게 주고 있어요. 요 정도 양으로 막 나올똥 말똥하게 쬐끔 이렇게 주고요. 흙을 다 털지 않은 거는 인테라 한번 주고 내일 물 줄 때를 맹물 한번 주고 인테라 한번 주고 맹물 주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한 일주일 정도는 매일 물을 줘요. 분갈이 후에는 그렇게 해서 매일 줍니다. 그러니까 한 3일 인테라 물을 주고 한 이틀 맹물을 주고 그러면 한 일주일 되잖아요. 그럴 때 돼서 또 인테라 물을 한번 주고 한 이틀 있다가 또 맹물 한번 주고 이런 식으로 교차로 줍니다. 계속 주는 건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해서 심어 놓으니까 예쁘네요. 참고하셔서 예쁘게 잘 키우세요.